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조유묵입니다. 최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가운데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오가는 가운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변화될 대북관계가 경남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업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박종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대북 관련 전문가 두 분을 어렵게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김진향 이사장님. 네. 창원 오시는 길이 상당히 어렵죠. 네, 서울에서 창원까지는 4시간인데 개성까지는 1시간에 비하면 4배나 더 걸렸습니다. 개성공단이 상당히 가까운 거네요. 그렇게 보면. 개성은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예. 60km밖에 안 되니까요. 예. 매우 가깝습니다. 이사장님은 요즘 아주 상당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예, 뭐 원래 다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 같이 남북 관계가 엄청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는 14년간 남북경협을 같이 해봤는데 그 남북경협 14년의 경험들을 여러 많은 단위에 좀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분주하게 다니고 예. 있습니다. 우리 박종철 교수님께서는 그 경남도 남북 경협 관련 TF팀에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현재 통일평화연구센터 이제 소장님으로도 계시는데요. 이 단체가 좀 생소한데요. 단체 소개를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예,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는요. 그 학내에 설치된 예, 경남의 대표적인 예, 북한과 한반도 평화를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김에 광고 하나 하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그 한반도 평화와 주변 4강을 주제로 해가지고요. 뭐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등 굉장히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예. 국제회의를 합니다. 예,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그 북한 관련 이슈와 정보 네. 이런 것들이 참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그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영상을 보신 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가 찍어주는 거야, 근데? 하늘과 맞닿은 백두산 천지. 천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군봉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발을 내딛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중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백두산 방문.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한반도의 지붕에 함께 오른 것이다.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급선을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언제 천지 내려가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와서 천지에 뭐 이렇게 천지가 나무라지만 않는다면 손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싶습니다. 맑은 날씨에 투명하게 비치는 천지의 물. 그곳에서 남북 두 정상은 다시 손을 굳게 맞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들어섰다. 군악대 연주와 함께 환호성이 쏟아졌다. 그리고 등장한 두 사람.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파격적인 행보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치 우리 국민을 대하듯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평양 주민들을 향해 90도로 인사하거나 직접 다가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나눴다. 이런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주민들도 한반도기를 흔들며 화답했다. 응나도 5.1 경기장.
관중이 가득 찬 이곳에 한반도기가 개양되자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경기장 하늘에는 드론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목을 만들어내고 남북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동시에 입장하면서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공연이 끝난 뒤 두 정상은 또다시 파격 행보를 보여줬다. 사상 최초로 북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개 연설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봐도 참 네.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박충철 교수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다시 남북 정상이 이제 만났는데요. 이번 평양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예, 현재 한반도 그 평화 프로세스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축을 가지고 이렇게 그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핵화, 다른 하나는 평화협정, 또 하나는 남북관계인데요. 이 비핵화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큰 걸음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예, 동창리 핵실험, 그 미사일 실험장을요, 그 전문가를 초대해가지고 폐기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또 1960년대부터 개발이 되면서 북핵의 그 성지와 같은 이 영변을 갖다가 이 미국의 이 조치에 대해서 상응하면서 폐기를 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또 그 평화협정 분야에서도요, 실질적으로 이번 만남을 통해가지고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을 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에 대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겠다. 또 그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육해공 모든 지점에서의 평화구역을 설정하면서 예, 근본적인 충돌 지점을 없애는 그런 새로운 방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요. 남북이 손을 잡으면은 미국과 중국이 움직인다. 예, 9월 초만 하더라도요. 그 북미 관계가 서로 삿바싸움을 하면서 이 그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나서 이 그 북미 회담의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는데요.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예, 7일 날 예,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방문을 하고 또 10월에 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예, 북미 정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결국 남북 문제가 개선이 북미 문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장님 그 자전 평양 거리 자주 이제 가셨. 네. 예, 그랬었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이런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이제 평양 모습이었어요. 평양 시내 모습이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여명의 거리. 여명의 거리. 상당히 예.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네. 좀 명확히 좀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명 거리라든가 미래과학자 거리라든가 북측의 변화는 사실은 뭐 최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오랫동안 준비했던 예. 것들이고 우리들에게는 좀 지난 잃어버린 한 10년이 있었죠. 남북 관계가 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그 시기가 아닌 대립과 반목 질서 적대감과 형성되었던 지난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10년의 시기 동안 사실은 북측은 엄청난 국가 내부적인 차원에서 경제 개혁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성과들이 사실은 나타났었고요. 예. 현재도 그 과정에 있는데 여명거리라든가 미래과학자거리라든가 평양의 변화된 모습들, 뭐 원산의 모습들, 주요 도시들의 그 많은 변화들, 그 변화들은 결국 한마디로 경제적인 성장세입니다. 자급자족 자립경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봉쇄라든가 안보리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좀 평가를 하면서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북측의 저 변화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야 되는데 북측은 이번에 우리에게 진짜 많이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평양의 저 엄청난 변화를 직접 한번 보라 이거죠. 우리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후에 경제적인 정상적인 국가로 가고 싶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남북경협을 재개하자 이런 메시지들도 함께 녹아있다고 봅니다. 방금 이제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전부터 네. 사실은 예. 그런 이제 준비를 해왔다. 이게 이제 또 이번 그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가령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년이면 북한 경제가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북한의 한 간부가 네. 10년이면 중국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북한 경제가 급진전할 수 있는 내부 준비와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기획들이 이미 있어 왔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메가시티라고 해가지고요, 한 인구 한 천만, 이천만 정도의 이 권역을 개발하는 것은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1, 2년밖에 안 걸리는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도시 사이즈가 아니라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은 있지만은 많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좀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씩요, 북중 국경을 좀 그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 중국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북중 답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한국 측이 보는 시각과 중국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중국 공산당 학교 교수라든가 또 북경대 교수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통점을 좀 발견을 하고 또 양측 지도부에도 어느 정도 전달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열흘간의 답사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일치된 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단동이라든가 해산이라든가 그 앞에 있는 뭐 신우주와 같은 북한의 도시들에요. 건축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간 관찰을 해보면은 특히나 최근 4년, 5년 사이에 아파트라든가 뭐 사무실용 그 빌딩,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요. 또는 그 건물들의 과거에는 페인트가 부족해가지고 회색 예,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화려한 화려한 그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도 불이 들어오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가지고요,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요 차량의 운행이 굉장히 증가된 것을 국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부에서 이 원유를 갖다가 또는 그 정제유를 갖다가 공급을 하지 않아도 북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는 생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런 느낌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하면은 산간지가 완전히 황폐화돼가지고요. 그 다 옥수수를 심은 밭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목축지로 많이 만들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호전됐다. 또 세 번째로는 북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옷차림을 보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굉장히 그 말라가지고 굉장히 좀 그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는데 최근에는 북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일단 밝아지고 옷차림도 좀 화려해지고 영양 상태가 풍부해졌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9년, 10년간 북한과의 교류, 경제 교류를 중단한 기간 내에 북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TV 화면 속에서 평양 시민들의 이렇게 이제 모습들도 직접 이제 보고 방금 이제 표정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시민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그 최근에 이제 신남북 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이런 이제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의 남북 경협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이제 있었는데요. 네. 지난 30년 남북 경협의 역사라고 할까요? 네.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지난 30년의 남북 경협의 역사 뭐 워낙 많은 네. 일들이 있었죠. 사실 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남북 관계가 당국 간의 관계 정상화되는 시기를 우리는 노태우 정부 당시에 1988년 77선이라든가 89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을 선포했던 89년에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을 선포했던 그 시기부터라고 좀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70년 74 남북 공동 성명도 있었고 예.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는 노태우 정부 당시 88년 이후의 역사가 이제 30년 역사라고 보는데요.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보면은 88년 77선 이후에 89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을 국회에서 공포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단 하루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지위에서 내려본 적이 없는 그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방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교류를 했죠. 여기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우리 좀 도드라지게 볼 부분들은 이미 80대 그 시기에, 89년, 90년 이 시기에 박철은 당시에 예. 정치인 박철은 씨가 평양을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과 함께 당시에 고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예.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북측을 진짜 많이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과 초기 남북경협에 대한 초기 청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더랬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절에 중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중국 단동부터 해가지고 북중 국경지대 쪽에서 특히나 단동 같은 데서 북측하고 무역을 했던 네네. 초기 남북관계는 중국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다들 이제 YS 시절은 사실 좀 이게 좀 소강궁금했었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에서의 분수령이죠.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8월에 개성단 합의를 할 수 있었고요. 이후 2007년 14선언까지 이 시기가 남북관계가 분단 60년 만에 쭉 좀 많이 풍부해졌던 시기고요. 그 시기에 개성공단 말고도 북측 내륙 지역에는 약 2000개 정도의 합작, 합영 회사들이 남측에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노력들도 사실 좀 평가가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비정상적인 관계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교착 국면을 갖고 2010년 5.24 조치 때문에 모든 관계를 네. 다 단절시켰는데 개성공단만 숨통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2016년 2월 10일 날 전면 공단도 닫는 과정 속에서 30년 역사가 완벽히 사라졌죠. 이것을 다시 복구, 회복하는 시간이 최근에 이 일련의 전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 경협 그리고 이제 북한의 현재 상황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된 다른 영상을 한번 또 본 뒤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남북경제협력 논의의 출발점은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자는 게 이미 합의돼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외에 새로운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들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리룡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는 주요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계 수행단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철도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과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을 계열사로 두고 있고 통신과 에너지 분야에 강점이 있는 SK 역시 SOC에서 협력 논의가 기대됩니다. 3년째 멈춰있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과거 10여 년간 TV 등 가전제품을 북한에서 위탁 생산한 경험이 있고 상사 분야 계열사를 통한 지하자원 개발도 가능합니다. 포스코도 과거 북한 무연탄을 구매한 적이 있고 마그넷 사이트와 흑연 등 북한 광물을 이용한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의 구체적 사업을 합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대한 사업들을 남북 간이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 간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번 이제 평양 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원의 그 3분의 1이 이제 경제인이었다라는 네. 점도 이게 이제 주목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당대에서 이제 양 그 정상이 만났을 때 인민문화공전인가요? 여기서 네. 이제 남북의 경제인들이 이제 같이 모임을 했다고 네. 해요. 이 모임의 의미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번 정상회담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남북 간에는 이미 군사적 측면에서는 거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완벽한 불가침의 상황들을 설정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네. 이제 종전선언의 실질적인 주체인 미국과의 관계가 남아있겠죠. 이번 선언에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을 좀 더 구체화시켰던 경협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도로 착공지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과 조건이 되는데 따라가지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동해 관광 공동특구, 서해 뭐 경제 공동특구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측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오겠다는 것을 절실히 확인했다. 트럼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트럼프도 북측이 평화와 번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대요. 중요한 것은 북측이 평화와 번영에
모든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쏟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남북 관계를 더욱더 구조적으로 고도화시키가는 방법이 있다라면 종전선언도 있고 평화협정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북측에 들어가고 미국의 기업들이 북측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종전과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하게 됩니다. 북측은 진심으로 남측의 기업들, 중국의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특구 전략을 만들어놓고 경제개발구들을 27개나 설정해놓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우리 경제인들이 3분의 1이나 간 것은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많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라는 것이죠. 북측은 보여주고 싶어했고 우리 기업인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평양의 모습들, 북측 그 경제 관료 당국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이들이 진짜 원하는구나. 보고서 글이 아닌 사랑바산에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말을 통해 쭉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경제인들이 향후에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남북경협이 상수로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느끼고 왔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작년 딱 1년 전에 그 오늘을 생각해 보면은요, 제 6차 핵실험 이후에 그 유엔에서요, 유엔 안보리에서 역사상 최강의 제재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굉장히 한반도가 심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반도에게 전쟁과 평화에 대한 질문을 했고 우리 대통령은 끊임없이 평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관된 노선을 통해 가지고 평화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미 김지한 이사장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큰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우리 그 김경수 지사도 제가 보기엔 한 연말 연초에 경남의 기업인들을 갖다가 방북하도록 준비한다고 했는데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1년 전에 제가 그 북중 국경을 답사를 했을 때는요, 북한 식당에 제가 이제 가면은 북한 식당 분위기라든가 이걸 좀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은요, 1년 전에는 대남 제재를 합니다 하면서 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반갑게 아, 서울에서 오셨냐. 그리고 아니요, 우리가 뭐 남측 북측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 또 우리 그 한국 사람은요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예. 아, 남조선에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잘 받아 주더라고요. 예. 아,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탈북자라는 말까지 쓰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북중 국경을 가면은 이제 주민들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면요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닌데 아, 과거에는 예. 예, 사진을 찍느냐. 심지어 어떤 그 인민군 같은 경우에는요 총으로 사람을 겨누는 듯한 흉내를 내가지고 저희 같은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게 식당에 가면은 환대해서 아 맛있게 드셔라. 또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요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경 1300km에서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있고 또 인민군들 역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포즈를 취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1년 전에 그 1953년 휴전 이후에 이 최악의 전쟁 위기에서 지금은요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손을 흔들고 또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평양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는 이런 분위기는 가시적인 성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북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시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이제 조건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네.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14년간 남북경협의 상징 메카로서 개성공단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제대로 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 가서 기업을 하려면 중국을 알아야 되듯이 그렇죠. 베트남에 가려면 베트남을 좀 알아야 되듯이 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측하게도 북을 너무 모릅니다. 어느 정도 모르느냐. 농담 좀 섞으면 1도 모릅니다. 그냥 북은 70년간 적이었을 뿐입니다. 관심도 없었고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찌질한 루저들로 인식이 됐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북한은 옛날 북한이죠. 없죠. 그런 북한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북한은 이미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북맹에 빠져 있습니다. 문맹, 큰맹처럼 북을 완벽히 모르는 북맹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북을 좀 알아야 되는데 북을 어떻게 알 것인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요즘은
SNS가 워낙 고도화돼가지고 구글 같은 데 가서 북한 쳐보면은 여러 많은 동영상들, 여러 많은 사진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측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거라도 보는 것들. 이미 북측은 2011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을 열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전면 자유했습니다. 우리만 못 가죠. 물론 미국도 지난해 9월부터는 못 가게 합니다만은 다 간단 말입니다. 그들이 북측에 가서 여행을 하고 여행기를 쓰고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 변화가 뭘까?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개성공단의 사례를 보면 압니다. 북측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 가치는 돈이 아닌 어떻게든 남과 북이 신뢰를 구축하자.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남북의 노동자들이 같이 생활하면 그것 자체가 평화이다. 돈은, 경제는 두 번째다.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저는 구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남북 경협하면 된다. 14년간 개선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남북 경협에 대해서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개성공단의 노동제도, 조세제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는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여러 많은 기업들이 하루에 30통 이상 전화가 옵니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남북 경협, 북측의 노동제도, 조세제도, 많은 법제들, 그들의 문화 관습까지 그런 교육들을 받고 나면은 확 달라집니다. 그런 교육의 장들이 필요하다. 경남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북한 정말 바로 아는 것. 그다음에 이제 경제협력의 의미. 네. 이제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는 예. 하나의 가장 이제 중요한 가정으로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도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예, 10월 4일은 그 자치단체 단체장들이요, 또 북을 방북을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요, 자치단체에 있어서의 남북교류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경남에서는요, 그 박성호 행정부지사님하고요, 황하철 그 6.15 집행위원회 위원장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그 우리 문 대통령님처럼 USB를 좀 가져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라딘선봉이라든가 함경북도 또 원산, 청진과 같은 지역이 조금 교류가 원활하니까는 이러한 교류를 갖다가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지역과 우리 지역의 유사점이 무엇인가. 또 이 지역은 뭐 이제 개혁개방을 하기로 북한에서 특구로 지정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 공항과 또 그 항만이 있기 때문에요. 이 그 부산 항만과 창원 항만 또 김해공항을 통해서요. 교통이 굉장히 편하게 연결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또 우리 지역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요. 목축업 같은 경우가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뜨고 있고요. 또 우리가 통일 딸기도 해봤지만은요. 온실은 아직 북한에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원예 시설들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수산이라든가 해양 분야에 있어서예요. 그 먼바다에서의 그 물고기 잡이라든가 그 양식 같은 경우가 북한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그 경남이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경남의 하이테크놀로지보다는요. 경남에서 가지고 있는 중급 정도의 네. 기술을 이 북한에 특히나 그 라진과 함경북도, 함경남도 지역과 교류를 하면 어떨까? 네. 이러한 구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개성공단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도 좀 나왔는데요. 네. 이사장님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네. 어느 누구보다 이제 전문가이실 텐데요.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이제 그 회담 4일 전에 이미 이제 네. 개소가 있었고 이때 이제 직접 참여를 네, 하셨었죠. 예,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에 5년 만에 들어갔었고요. 5년 만에요. 개성공단이 닫힌 지는 2년 7개월 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면 북측의 당국자들 예전에 협상의 파트너로 같이 일했던 북측 당국자 우리 관련에 같이 근무합니다. 그들과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한동안 이 악수하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만큼 여러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판문점선언 이후에 북측이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해서 대한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진심이 가득 차 있는지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많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그날 확실히 좀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으로서 그곳의 관리위원장으로서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가서
공단 상황들을 전체 돌아봤을 때 너무 고맙게도 공단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더라. 북측은 2년 7개월 동안 이것이 남측의 자산, 남측의 공장이라고 이렇게 덮어놓지 않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공장을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국 관계가 좋아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 여태 조건이 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 준비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남과 북이 좀 진실하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그날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제 개성공단의 재가동도 이제 사실 네. 이제 머지않은 이제 시점에 예.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 사실인데 이 개성공단이 창원공단을 모델로 만들었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북측에게 남북 경협을 제안하고 북측이 특구로서 남북의 공동 특구로서 공간을 내놓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정했던 게 가장 계획 도시에 근거해 있는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개성공단을 기획하고 한 게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많은 곳에서 강연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창원공단과 창원시는 개성공단의 실제 롤 모델입니다. 규모는 개성공단이 뭐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죠. 군역별로 이렇게 산업 구역들도 나누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의 개성공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북 경협이 10년, 20년, 30년, 40년 쭉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북측의 여러 많은 경제 특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만은 개성공단은 휴전선에 딱 붙어가지고 DMZ도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곳이 남북 경협이 아마도 가장 오래된 메카 성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경협을 하려면, 남북 경협을 하려면 반드시 개성을 가서 원스톱을 다 전체적으로 네. 인큐베이팅 해서 북측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게 남측의 통일경협 특구하고 맞물려서 네. 아마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경남기업 중에서도 입주 의사를 밝힌 좀 하루에 예. 저희들한테 문의가 거의 평균 한 30통 신규 업체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경남기업이라고 딱 찍어서 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적지 않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문의가 많은가 한마디로 중국보다 비교 우위가 이제 열세 있는 중국에게 추월당한 예. 기업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한계 업종에 한계 기업들이 동남아나 베트남으로 나가야 되겠어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개성공단 남북경협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그 동남아 베트남보다도 훨씬 비교 우위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왜 동남아보다 훨씬 좋은가?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진짜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저런 측면 속에서 외국으로 나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을 네.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경남도, 경남 지역에서 이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신 뒤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과를 낳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껏 고조된 평화 분위기.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북제재 완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풍부한 강물 자원을 활용한 그런 소재 부품 산업들이 가장 북측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빠르게 가장 먼저 경상남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부터 가동했습니다. 남북교류 기금 조성과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측과의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금속가공 등 경남 지역 중소업체들이 북측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해 새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인들로 방북단을 꾸리기로 하고 북측에도 방문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빠른 관계 변화가 경남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경남도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TF를 이제 꾸리고 준비 중에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경남도 TF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좀 오가고 있나요? 예, 그 현재 경남도는요 TF팀이 한 2개 정도가 꾸려져 정도?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사가 직접 챙기는 남북 경제협력 TF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부지사가 중심이 된 남북 평화협력 TF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F이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자체 교류에 대비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을 좀 맡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남이라는 곳이요. 서울, 경기, 강원과 같은 접경 지역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관심한 지역입니다. 김지장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요. 경남 전체에서 좀 북한을 알자. 싫든 좋든 간에 이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또 그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몇 안 되게 경제적인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우리가 나라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북한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TF에서는요 그러한 작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지금 아마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러한 네. 남북 경협에 대한 준비들을 이제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경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뭐 앞서가고 있나요? 어떠나요? 이제 제가 그 경기도의 그 인수위원회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든 야든 상관없이 꾸준히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 도가 직접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지역이 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평화 경제 지대가 만들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다시 민간인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이 걸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좀 안전했지만은 또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과정 에서 네.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과실을 못 딸까 우려가 되는데 조금 분발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대학이라든가 그 연구기관 경남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좀 무관심한데 경상대라든가 창원대 또 이제 인제대와 같은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학에서도 그 서울대라 인천대 강원대와 같은 이런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갖다가 연구도 하고 또 북한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잠시 다른 이어서 한번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 이제 서울, 강원도, 인천, 경기, 충남, 부산, 울산 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광역지자체 남북경협 관련해서 신경제지도구상 관련해서 경남은 거리상은 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의 산업적 기반들이 남북경협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공단입니다. 예.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저곳이 멀기 때문에 멀다 생각하는데 요즘 이 공간적 거리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남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짜 북측을 보라고 꼭 한번 보라고 예.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경협.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쯤 함경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함경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정부의 큰 로드맵이요 아무래도 이제 북미 관계하고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2020년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요 아마 그쯤 되면은 평화협정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지자체들은 어떤 로드맵을 각각 가지고 있냐면요, 그 북미 간의 이 관계 정상화 이전에 지자체 간의 이 자매교류 협정을 맺는다가. 있는 게 당연한 지자체의 준비가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도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신우주하고 라진이 조금 더 우리 예. 쪽하고는 교통이나 물류망이 좋을 것 같은데 신우주의 입장에서는 아마 인천이나 이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라진과 함경도를 갖다가 올 연말 내년 연초부터 기업인들이 좀 방문할 준비를 하지 않을까 또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행정부지사께서 지금 방북하고 계신가요? 지금 방북 중에 계시죠? 예예예. 예, 예. 어떤... 10월 4일 날 방북을 그렇죠. 하셨고요. 14 기념. 예, 14, 11주년 기념으로 예, 그 이 지자체 대표로 방북을 하셨습니다. 예. 예, 어떤 논의가 좀 진행이 될까요?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경남이 가지고 있는 중급 그 이 기술과 예, 북한의 최근 경제 환경에 맞는 교류라든가 또 유엔 결의안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목축이라든가 또 이제 목축이 발달이 되면은요 기초적으로 이제 가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뭐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불거지는데 이런 문제도 되고요. 또 북한이 그 탄수화물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 성과를 내기 때문에요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축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어업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양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경상대 해양수산대학 같은 경우 해양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만 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제 산청 같은 경우가 항노화 산업에 네, 굉장히 네.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양학기에 발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체의학이라든가 한의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백두산의 삼지연 이제 많은 관광을 가겠죠.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김해공항도 항로가 뚫어지면은요. 산청이라든가 이 백두산 근처에 있는 많은 약초들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그 제약업체의 한 30% 정도가요. 백두산 근처에다가 수백 명 규모의 연구소들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도 같이 뭐 남북이 한다든가 남북 중이 같이 이 약초에서부터 이렇게 예, 그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또 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단 실크 산업이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원료 재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는 인구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요. 중국 기업들도 양질의 노동력을 찾아가지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또 인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잔 분야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같이 다소간의 노동력이 있는 국가 와 교류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이 경남에 있는 많은 이 그 산업과 북한 산업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있지 않나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남북 정상 회담의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경협 그리고 이제 두 전문가께서 이제 최근에 북한의 변화된 현실을 또 생생하게 좀 이제 전해 주셨는데 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분씩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특히 경남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고자 할 때, 의원일 때 어떤 점을 좀 중요시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저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 국내에서 더 이상 업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기업들, 중국한테 이미 비교 위에서 밀렸다고 생각한다라면은 외국을 나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없이 남북 경협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북측 개성공단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그런 말씀들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광역시자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이 지역의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많은 단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겁니다. 알면 리스크는 없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미 이제 베트남에 지역한 우리 기업들 네.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개성공단에서 2년 7개월 전에 문을 닫고 나서 대체 공장으로 해서 베트남이나 동남아 나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보니까 개성공단보다 너무 못하다. 네. 압도적으로 비교위가 개성공단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베트남 나가 있는 기업들도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이제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나갈 필요가 없죠. 예. 그만큼 북한이라는 미제 영역이라 그러는데 모르면 미지인데 이미 우리는 14년간 해봤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평화적 측면에서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고민들 해보라. 남북경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입니다. 예. 그렇다라면 재단에 문의를 하면은 이미 매일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남에 있는 기업들의 많은 집중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정준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양 이사장님께서는요 개성공단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라진선봉이라든가 또 함경북도 청진원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양쪽이 모두 다 블루오션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북한은 지금 자본과 기술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우리 또 남쪽 또 경남 기업들은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또 토지를 찾아가지고 전 세계를 또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 헤매지 말고 우리 남북이 만나면은 됩니다. 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리적 특성상 접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무관심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누구보다도 먼저. 일단은 문이 열렸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갖기 때문에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예, 그 행정이라든가
대학, 연구기관들이 기업이라든가 민간 분야에 앞서가지고 조금 선행적인 연구활동을 해야 되고 또 경상대라든가 창원대 또 그 지역에 있는 경남대와 같은 좋은 그 대학들이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은 행정대로 또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철저한 또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극찬과 함께한 감사의 표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북미 간의 브로맨스에 힘입어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협력을 비롯한 대북 교류의 장이 머지않아 펼쳐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에 남북 경협이 기회가 되기 위해선 한 발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